유학 시절 생각나. 학교 앞 아침 식당. 그치? 이 괜찮지? 외국 생활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. 아저씨, 커피 리필 좀. 감사합니다. 저기 말이야, 이 동네로 이사하는 거 어때? 학교도 별로 멀지 않고 또 아침에 나오기도 좋고. 나 지금 사는 집 마음에 들어. 강해 보여서. 아니, 요 뒤에 얼마 전에 새로 지은 아파트 거기가 전망이 훨씬 좋을 것 같아. 얼마 전에 신문 광고 얼핏 보니까 그 저 경비도 철저하고 완벽한 인텔리전트 시스템에다가 아무튼 너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니야 진구 씨, 난 좀 후진 걸 좋아해. 아침도 어쩌다 이렇게 먹는 건 모르지만 매일은 곤란해. 나는 배에 밥이 들어가야 기운이 나거든. 그래? 특히 도화식당 우거지가 믿고 콩나물 해장국 거기에다 밥 말아 먹고 나가면 몇 시간씩 강의해도 배가 든든한 거 있지? 그래, 지원이 네가 보기보다 소탈한 데가 있어. 어, 저기 오늘 일요일인데 애들하고 무슨 스케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스케줄은 뭐. 요즘 애들 머리가 굵어서 따로 놀라 그러지 이제. 같이 어디 가는 것보다는 용돈 주는 걸 더 좋아해. 그래? 저 둘이 있을 땐 우리 얘기만 해. 응. 아 참 저기 혹시 전화가 안 되면 그 문자 메시지 그걸로 우리 저 교신하자. 어머 진구 씨 그거 잘해? 요새 애들은 정말 기가 막히더라. 우리 조카 1분에 200자 날린대. 와 연습 좀 해보자. 그래. 응. 아, 해봐. 나한테 한번 보내봐. 이게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. 그 테트리스 기억나지? 그 감으로 하면 되겠더라고. 그래? 어. 한번 해봐. 내가 날린다. 응, 나한테 날려봐. 어. 아빠! 나 요구르트! 어, 알았어. 저, 왜? 아는 사람 봤어? 아니야.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지? 아니 뭐 조심. 부담스러우면 나가고. 아니 안 돼. 편하게 있을게. 올라와. 어. 환영합니다. 아, 실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. 너희 조카 있을 때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뭐 꽃다발도 들고. 그러지 마. 이상해. 난 그냥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있을 데가 없을까 해서 오자고 한 거니까. 앉아. 그래. 앉아. 음악 들을래? 그래. 진구 씨가 CD 골라봐. 나 마실 거 좀 줄래.